화요일 오늘은 국민의힘은 안착중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혁 전 국회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자 지방선거 이후에 첫 인터뷰니까 전 의원님의 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총평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압승 네. 또 민주당의 참패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자초한 참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종의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 배우가 저 역할을 맡았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외부의 압력에서 뭐 꽂았다든가 배역을 뭐 여러 가지 기획사에 뭐 힘으로 밀어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천이 잘못된 거죠. 뭐 선거는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네. 이 말도 많았던 이재명 후보의 개항 방탄 공천이죠. 근데 이겼지만은 내상도 또 외상도 어마어마했고요. 네. 또 지명도가 낮은 윤영선 후보에게 이겨서 간신히 이겨서 10%라고 하더라도 당선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축대가 아니라 독대를 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도 각본도 허술했고 연출도 황당했고 거기다가 전혀 서울에서 인천시장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이것도 뭐 공천이 취소됐다, 컷오프됐다가 다시 나온다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사조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은 멋있을 텐데 네. 이거는 뭐가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힘도 뭐 이 잘한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민주당이 너무 못했고 특히 네. 민주당의 뭐라고 할까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참패한 게 아주 뼈아플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실패가 결국 유권자들의 외면을 불러왔다. 아,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네. 없겠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파열음이 크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이제 네. 이 잡음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민주당에 비하면은 물론 뭐 아주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두고 충돌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왜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일 그 이재윤 앵커도 이준석 대표라면 우크라이나를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예. 억울하고 분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성상납을 받지도 않았다. 이제 네. 뒤늦게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폐 시도도 없었다. 네. 그러면 성상납도 받지 않고 은폐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언론이라든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치욕이고 모욕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 각계 격파를 하면서 내가 성상납도 받지 않았고 은폐를 네. 한 적도 없고 네. 이 각서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도 지방선거도 다 내가 잘해서 대표가 잘해서 2연승을 거뒀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로 간다. 네.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대통령 특사도 아니고 메시지도 없이 그다음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당 대표가 간다? 아 매우 오묘한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 해소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럼도 네. 없기 때문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해외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뭐 밤하늘에 뭐 별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헤아려야지 네. 왜 우크라이나를 갔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재용 앵커가 나온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동호 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이 성상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라 이런 문제를 점심을 먹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은 평소에 이준석 대표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깨알같이 즉각 반박을 하고 빛의 속도로 SNS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 멀리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 대응이라든가 이게 나오기 마련인데 네. 굉장히 의외죠. 그런 점에서는요. 네. 네.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권력 다툼은 아니다. 아, 뭐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의도에서 하는 게 권력 다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정치인은 24시간이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를 정말 뭐 이렇게까지 그동안의 여의도의 상식에서는 뭐 성상남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자진 사퇴. 억울해도 내가 일단 사퇴를 하고 네. 그러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게 그동안의 여의도의 공식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 공식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깨면서 임기를 채우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켜가지고 최재형 네. 위원장을 앞세우면서 이제 뭐 당을 혁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2024년에 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그 이준석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행사하겠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고 강력한 권력 투쟁에 이 화살을 그 네. 화살을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난리긴 합니다만 시한폭탄이겠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회 이거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나는 이 질질 끌려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절대로 못 물러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지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이핵관이라는 네. 이준석의 그 핵심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공천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당선된 사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언론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방어하고 변명을 해주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이 뭐 미국으로 가느니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무릎 꿇고 하느니 내가 서서 죽겠다 이런 네. 심정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공천권을 앞세운 이 아예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 스스로가 이제 붙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근데 공천권을 얘기하기에는 이준석 네. 대표가 있는 동안에는 뭐 저 총선 전에 이미 그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데 네. 공천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맞지 공천권이라는 거 아니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공천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때 전략 공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리꽂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 공천 안 하겠다. 네. 아래로부터 이 상향식으로 이제 당이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을 바이 네이모 그 바이 더 네임 이준석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에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정진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왜 수원에서 했다가 서초에서 또 이제 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런 정미경 최고위원을 왜 분당에다가 또 이 당협위원장을 시켜주냐. 이건 네. 사천 네. 아니냐. 네. 이렇게 벌써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는 거는 거의 절반의 공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전 정지 작업이 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는 아주 치열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미경 최고위원의 그 당협위원장 분당을이죠. 네. 예, 그쪽으로 보낸 것도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은 이 당 혁신위원회 자체가 공천 룰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번 총선을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딱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당 혁신위원회에 지금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적합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최재형 위원장이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 할 때는 참 이 괜찮게 하셨다고는 봅니다만, 네.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왜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면 이상해질까? 네.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은, 자, 최재형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게 그 윤핵관 대 뭐 이핵관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그런 이제 대결 구도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최재형 위원장이 직접 SOS를 쳐가지고 첫 번째로 1호 혁신위원으로 천하람 씨를 말하자면은 네. 영입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천하람 씨가 이핵관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라는 거는 여의도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여의도의 권력 싸움에서 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네. 보면 받아서는 안 될 자리를 왜 받았을까? 이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민주당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 우상호 의원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마저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그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선정이 됐는데 말이죠. 네네. 지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게 비대위인데 혁신형 비대위예요. 이제 혁신형 비대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희망을 줘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요. 네.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 뭐 저기 왜 그러냐? 건가요? 네, 아, 뭐 추대됐다는 거 사실은 이제 추대됐다는 게 굉장히 명예롭게도 보입니다만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올랐던 분들이 다 손사래를 쳐가지고 결국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다는 건데 네. 그 추대라는 말이 사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뭐 경선을 하고 선거를 하고 막 그 표대결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여의도 정치에서의 신바람 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대를 한다? 네. 이거는 그냥 이 벼랑 끓였다가 이제 우상호 위원장을 이렇게 밀어넣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네. 뭐 독배를 들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예. 이 민주당 안에서요. 그러니까 좀 고수분들이 다 생색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정치를 했던 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막 이래도 그 정치의 그 꿀맛이라든가 짜릿한 맛을 못 잊어가지고 예. 예. 뭐 이렇게 모시겠다고 하면은 얼른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안 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우상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 앞으로 갈 길이 좀 험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 자체가 신선도라든가 또는 이 결국 혁신이라든가 개혁이라는 거는 뭘 통해서 이 국민들께서 이제 인지를 하시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 수든 새 부대 것처럼 새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우상호 의원은 전혀 이제 이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 보고라고 불리웠던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586의 용태와 그 다음에 팬덤 정치를 물리쳐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사실 우상호 위원장은 친노, 친문, 뭐 친이재명 뭐 이렇게도 왔지만은 386, 586 그다음에 이제는 60대 82학번 뭐 이렇게 하면서 686까지 명실공히 이 86세대라고 지금 기사가 다 나오는 게 바로 86세대의 용태가 아니라 다시 재등장이 돼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비대위원회 절반이 운동권이고 운동권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더불어운동당으로
다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개혁이고 이게 무슨 새로운 혁신입니까? 아마 이걸 원하는 그 당원들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원 중에. 네. 자, 뭐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보죠. 일각에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뭐 펼쳐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세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고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증거나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그 증거를 찾거나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 대표로서 이른바 이 품위 당원으로서의 일종의 그 태도, 그다음에 지켜야 될 그 윤리의 의무 이거를 거슬렸느냐 않느냐를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자료 이런 거를 볼 때 즉 은폐의 시도가 있었느냐 이거는 네. 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24일이 이준석 대표가 이 지난 대선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SNS를 올린 적이 있는데 네. 24일까지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24일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당 대표를 유지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를 받고 물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상식에 어긋나요. 네. 왜냐하면은 예.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당에다가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수많은 이준석 대표의 선배 정치인들이 일단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성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죽어도 내가 이 자리를 임기를 채우겠다 하는 거는 예. 글쎄요 젊은 친구라면은 오히려 저는 일찌감치 물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자연인으로서 이거를 대응하겠다. 뭐 여의도 정치에서 수없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런 여의도 공식을 완전히 거꾸로 이 부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지금 국회 하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계속 빚고 있어요. 저 가장 큰 문제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맞는 것 이것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는 한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할까요? 아,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일도 아닙니다. 문제 될 일도 아니다. 예. 네. 이 법사위원장 이건 돌려가면서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일종의 관례, 국회의 상식이에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우기고 있고 고집하고 있고 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예.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줘야 그렇죠. 된다. 예. 네. 근데 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고집하는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요. 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이 안 됐던 것은 서울이 관습법에서 수도 서울로 이렇게 못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오랜 국회 관례를 국민의힘은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민주당이 얻고 있는 것은 뭐 간단하게 소탐 대시를 넘어서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뭐 172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일종의 권력의 횡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이재명 네. 의원 첫 등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의원이 오늘 출근하면서 시간이 많았으니까 전당대회 얘기죠. 시간이 많아서 네. 아직 당권에 도전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아직 깊이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그 해석을 하면은 뭐 얼마든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절대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두리뭉술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금 의원으로서는 그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 민주당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살았는데 민주당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이 워낙에 복잡하고 이 당권 싸움이 친명 대 친이, 뭐 그것도 뭐 친이낙연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결국 당권을 잡지 않고서는 뭐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의 당선이라는 거는 이재명 그 의원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상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뭐 그 본인은 아마 굴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원래 이 여의도에서는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듣고 보시면 굉장히 올 하반기 정치가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